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잘 모르는 파트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생물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이번에 상어도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상어도 보고 다른 생물들도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리움 전경이고요. 그렇게 큰 매장은 아니지만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과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생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도 굉장히 부럽네요. 와,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군수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먹으면은 굉장히 맛없는 약간 타이어 맛 난다고 하는 군수입니다. 여기 수조 안에 있는 이끼를 먹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여러 마리 들어있네요. 우와, 나플나플 내리는 게 되게 이쁘다. 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약간 물멍이라고 하나? 찰랑찰랑 거리는 게 굉장히 이쁜데요? 와, 이건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쭈꾸미 새끼들이 붙어 있는 듯한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친구인데, 이게 뭘까요? 와, 역시 헤드샵은 오면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와, 이쁘다. 이 친구는 외관상 니모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모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만다린이라고 했던 친구 같은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사육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키우다가 실패했던 바로 해마입니다. 이 친구들은 시몬키 이런 거 먹이를 주면 굉장히 잘 먹는다고 해요. 수조가 진짜 이쁘게 돼 있어요. 이거 진짜 하나 갖다 놓고 싶은 약간 그런 심정이에요. 이쁘죠? 눈 뜨는 거 봐. 와.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들은 해삼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단체로 모여 있는 거 봐서는 여기 뭔가 맛있는 게 있나 봅니다. 정말 신기하죠? 와. 말랑말랑할 것 같아. 니모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미잘이에요. 이 친구들은 바닥에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눈이 왜 초록색깔이지? 빔이 나오네. 다음으로는 머리가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지금 전체적인 발색은 굉장히 투명해가지고 파스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몸이 투명한 느낌도 나네요. 스쿠버다이빙을 하면 이런 걸 자연에서 볼 수 있을까요? 수영 연습부터 하고 나중에 진짜로 한번 도전해봐야죠. 와, 이거 보시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마블 펫샤크라는 친구인데 위에서 본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다 커도 1m까지밖에 안 커진다고 하니까 한 번쯤 길러볼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많이 커지니까 그만한 사육장이 커야겠죠? 그래서 약간 입양이 꺼려지긴 하네요. 넌 뭐니? 넌 어디 갈 거니? 아마 이게 예약이 잡혀서 여기다 넣어놓은 듯 합니다. 저는 나중에 상어 알을 한번 부화시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냥 꼬리침이 있을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꼬리침은 없고 굉장히 딱 봐도 그냥 굉장히 이뻐요. 사이즈는 지금 굉장히 작아서 한 7, 8cm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눈이 저기 있구나. 와, 이 친구는 롱혼 카우피시라는 친구 같아요. 소처럼 뿔이 달려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 입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어허,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큰 친구도 있어요. 지금 수조 안에 들어가서 그렇지 대략적으로 한 꼬리까지 하면 한 15에서 18cm 정도 되는 친구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시면은 이런 것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기도 하고 입양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블루탱이라는 친구들인데 지금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한 대에 모아져 있어요. 굉장히 이쁜 친구들인데 다만 좀 성격이 좀 다소 싸나운 면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합사를 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격면이나 키우는 방법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비싸지도 않아서 인기가 많은 종 중 하나입니다. 와, 얘는 뭐야? 얘는 막 눈을 한 댕이 맞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손에 물감 칠한 다음에 얼굴에 스크래치 낸 것 같이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와, 여기 가시보고 가시보고도 있었어. 안녕. 아이고, 가시보고가 쳐다봤어. 이 친구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얼굴 쪽이 굉장히 영롱하게 이쁜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발색이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약간 곰치 같은 느낌의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것 같고 무늬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호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빛을 쐬줘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건강하게 해서 판매도 하는 모습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해수할 때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입양하시기 전부터 수조에 물을 넣고 말 그대로 물잡이라는 것을 꼭 해줘야 산호나 생물들이 좋아하는 박테리아들이 많이 서식을 해야지 그 다음에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바로 프로고피시라는 친구인데 하얀 색깔도 있고 뭐 빨간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빨간 프로고피시 친구들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모습인데 나중에 이 친구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살아있는 먹이를 한 입에 낚시를 해서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와, 쟤도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블레니 종류 같은데 또 뭘 먹는 건지 후딱 도망가 버리네요. 특이한 거 찾았어요. 와, 가시가 엄청나네요. 와우. 너무 이뻐요. 나중에 제가 집을 장만하게 되면 갖다 놓고 키워봐야겠습니다. 안녕. 오, 가까이 온다. 야, 여기서 다시 보게 되네요. 바로 스파이더 크랩인 에로우 크랩. 제가 예전에 한번 키웠었는데 탈피하다가 아쉽게도 결국 떠나갔지만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니모를 빼면 섭하죠? 자, 해서 오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물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마리움이라는 해수샵에 잠시 놀러 와봤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생물을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키워보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